소개팅의 시작과 끝. 소개팅 어떻게 받는 거냐. 애프터를 좀 풀리고 싶다 이럴 때 상대방 스펙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요.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궁금하지 않잖아. 여운이 없잖아. 소개팅 어떻게 끝내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니입니다. 새벽 1시 반에 왜 카메라를 켰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팅 영상 2탄을 찍을 건데, 아니 사실 3탄이죠? 어떤 게 필요하냐 여쭤봤더니 공통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소개팅의 시작과 끝. 그 시작, 소개를 어떻게 받는지, 응, 다 방법이 있수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개를 또 잘 끝낼 수 있는지, 인연 아니면 빠르게 또 끊어야 되잖아. 영상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지금 몇 번째 찍는 거거든요? 얼만큼 솔직해져야 될지 모르겠어, 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 진짜 찐친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질문 정리했잖아. 예. 자, 첫 번째. 그래서 소개팅 어떻게 받는 거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저 뻔한 거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 카톡 정리해라 이런 거 알아서 하시고요. 사실 뭐 카카오톡 프로필에 뭐 ENFP 뭐 이런 것만 크게, 예, 뭐 D-Day 설정 뭐 이런 거 Just do it 이런 슬로건 있죠. 예, 그런 스티커만 없으면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저의 그 시각에서가 아니라 도움을 드리자면 하는 말씀이고요. 이상형은 현실적인 두 가지만 주변에 알려라. 여러분들 지금 떠올렸을 때, 아, 내 친구 누구의 이상형은 뭐였지? 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생각나는 분 있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뭐 100번 받을 거야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기은이 이상형은 뭐지? 다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딱 두 가지 봤어요. 키랑 똑똑한 거. 제가 부족한 거.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도 키 큰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좀 똑똑한 친구들 있지 않아요? 그러면 기은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기은이보다 더 예쁜 뭐 수지, 뭐 지연이 있는데 기은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수요가 기은이한테 있었거든. 다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상형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아라. 바로 갑니다. 첫째. 내 스타일이 있거든?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좀 끌리는 느낌 있어. 언니 알지? 몰라요. 언니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비추하는 말. 연예인의 빗대기입니다. 오빠 남사친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연예인 이상형이 박보영이에요. 근데 저는 살면서 박보영의 보자랑 비슷한 여자도 못 봤어. 박보영을 좋아한다는 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지를 알겠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그 TV에 틀면 나오기 때문에 박보영인 거예요. 남자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석구 같은 스타일이 이상형이다. 있어요? 없어요. 예, 다 TV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내일, 다음 주, 이번 달, 세 달 안에, 이번 연도 안에 소개로 받고 싶으면 차라리 박보영 대신에 키 작고 무쌍인 여자면 괜찮아. 이렇게 딱 현실적인 두 가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현실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절대 포기 못한다라는 그 두 가지예요. 그게 키여도 되고 외모여도 되고 직업이어도 되고 뭐 백그라운드여도 돼요. 다 상관없어요. 근데 아주 현실적인 딱 포기 못하는 두 개로 해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은 기억 못하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두 개 이하는 너무 또 모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현실적인 두 가지. 두 번째, 예쁘고 멋있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예쁘고 멋있다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비호감이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싸가지 없어. 그럼 안 좋은 인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의 이미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유나라는 친구한테 어떤 남자 후보가 있어요. 여러 명의 여자를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호감을 줬던 애 먼저 떠올립니다.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아무리 더 예쁜 옵션이 있어, 더 잘생기고 잘난 옵션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이미지, 나한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고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지, 누가 입만 삐죽 나와가지고 싸가지 없는 옥수미를 소개시켜주려고 그래요? 누가 선하고 나한테도 호감을 준
그 옥순이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표준화된 미의 기준에는 벗어날 수 있어도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예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소개시켜 달라, 소개받겠다 이거를 움츠리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못생긴 것들이 더해. 더 따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자 가장 빠르게 빠르게 반명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브앤 테이크입니다. 소개받고 싶으면 먼저 해줘보세요. 소개시켜주면서 나도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1, 2번은요 운도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웬만하면 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거의 80%는 다 네, 갚아드렸습니다. 다 보답했어요. 제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너무 고마워서. 주선자 입장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해도 뭐 그냥 고마워 한마디 듣고, 잘 안 되면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게 저는 너무 고마워서 저는 항상 거의 가능하면 누군가 있다면, 그리고 저도 그 친구를 너무 평소에 좋은 친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항상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왜 나는 소개팅이 안 들어오지? 왜 다 나 안 해주는 거야? 할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해준 적이 있나요? 플러스 알파로 약간 유의사항이에요.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안 될 확률도 높잖아요. 한 친구한테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 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안 됐다고 하면 또 누구 소개시켜주고. 근데 이런 특징이 뭐냐면, 소개를 처음 시켜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 주선자도 아 맞다, 그때 유나 소개시켜준 데 잘 안 됐지? 그럼 다시 유나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나는 얘가 아직도 호감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소개 프로필 받고 주선자한테 대놓고 뭐 그 사람 하나씩 얼굴 막 까면서 비하하고, 그건 진짜 아니잖아. 주선자한테도 예의 아니잖아. 고마움은 표현을 하되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다음번에 또 그 사람 소개가 들어옵니다. 소개팅 애프터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기서 보너스로 또 꿀팁 몇 가지 드릴게요. 차라리 걱정되는 게, 저는 지금 오교수님이란 데 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나서 너무 성장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격은 진짜 아니에요. 하여튼 돌리자마자 제 택시문을 열어줬는데, 제가 택시 탐과 동시에 전화가 왔어. 카톡이 너무 많이 와있어. 딱 전화 끊었는데 택시 번호판이 카톡에 보내져 있어. 너무 스윗해요. 너무너무 스윗해요.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소개팅 때만 가질 수 있는 여운이 있거든요. 그 여운,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최소 15분. 최소예요. 최소. 그렇다고 1시간 이상 넘어가면 그건 아니에요. 속으로 아주 간단히 한마디로만 연락하세요. 잘 들어갔어요? 혹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짧고 약간 뭐지? 이게 나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를 것 같은 그런 딱 한마디만 보내주세요. 소개팅 독후감 쓰기 금지. 순수하신 분들께서 그 소개팅 자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글을 정말 다이어리처럼 되게 길게 장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순수하고 너무너무 그 즐거웠던 마음은 알지만, 그러면 궁금하지 않잖아. 여운이 없잖아. 해봐라, 다 넘어왔네 했는데 딱 등 돌리고 가니까 아 매너였나? 사람이 좋아서 나한테 잘해준 건가? 왜냐면은 잘 모르겠어. 겉으로 티가 잘 안 나 하면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만났어. 근데 만났을 때는 매력이 있었는데 뒤돌아서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다 보여. 결혼까지 얘기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소개팅 하고 나서 받았던 톡에. 속도가 안 맞으면은 안 돼요. 제가 멘트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첫째, 잘 들어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셋째,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갔네요. 아주 간략하면서 기분 좋게, 그렇다고 다 넘어온 것 같지는 않은, 되게 매너와 기분 좋음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 깔끔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애프터 때 여자는 그럼 뭐하냐? 그냥 뭐 서로 즐거웠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가라?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좀 솔직하게, 가끔씩은 당돌하게, 자존감 높은 그대로, 자존감 있는 그대로 대응을 그때그때 해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애프터를 좀 흘리고 싶다 이럴 때는 딱 한 번
나중에라는 얘기를 넣어보세요. 약간 의미부여. 그 남자가 집 가서 의미부여하기 좋게 예를 들어 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거 드릴게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남자는 가서 생각한다? 아 그때 기인이가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만나보는 걸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좋지. 어머나 너무 박스 같아. 소개팅 끝나고 대면으로 애프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연락으로 애프터를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추천하는 거는 연락입니다. 첫 번째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팅 끝나고 나서 그 여운, 그 여운에서 오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는요, 매너가 좋은 사람들은요 앞에서 거절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부터가 부담이야. 혹시라도 너무너무 우수에 차가지고 아 나 이거 무조건 성공이야, 그래서 만나서 난 용기 있는 남자로서 혹은 용기 있는 여자로서 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애프터를 신청하겠어, 그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진짜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카톡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드디어 소개팅 어떻게 끝내나요? 이것도 Q&A 진짜 많았어요. 소개팅 끝낼 때 제가 크고 소개를 진짜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가장 서로한테 좋은 마무리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안 거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진전되었냐, 이게 기준입니다. 왜 이성관계의 333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 만났을 때 뭐 고백, 사귈지 안 사귈지, 그리고 세 달 만났을 때 장기적으로 만날지 단기적으로 만날지, 그리고 3년 만났을 때 결혼할지 말지 정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 이내에 형식적으로 가볍게 표면적인 얘기만 해서 만났다, 서로 마음이 막 그렇게 깊지 않은데 막 대화가 진중하게 그렇게 안 흘러내리는데 자기 혼자 갑자기 엄청 진지하게 뭐 누구는 이래서 저쩌고 나는 어째서 저쩌고 이러면서 헤어져 혼자 이별하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도 별론데 차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혼자 진지하게 가는 것도 자칫 좀 오버야. 긍정적으로 끝내세요. 네 번은 안 만날 것 같다, 더는 안 이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굿밤 되세요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와요 그분이. 그러면은 아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끝내요. 나쁘게 끝낼 거 없잖아. 좋게 끝내세요. 예. 네. 서로 이성 간에 그런 핏은 안 맞았던 거지 뭐 안 좋았던 사람이나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혹은 굿밤 뭐 오늘도 뭐 좋은 행복하게 보내 이러면 상대방도 그래 너도 행복하게 보내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럼 서로 기분 상할 거 하나 없어. 그게 저는 베스트라고 봐요. 이 정도 깊이에서는. 그럼 세 번 이상 만났을 때 딥톡을 했다 이랬을 때는 세 줄 이내로 기분 좋게 끝내기. 세 번 이내를 만났든 세 번 이상을 만났든 가장 이상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기분 좋게 끝내기예요. 세 번 이상 딥톡을 하고 상대방이 착각할 수도 있는 여기서 갑자기 내가 잠수타거나 갑자기 좋은 하루 보내 하면 상대방이 좀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는 깊이 얘기하고 막 미래 얘기까지 했어. 이랬으면요 너무너무 너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고마웠다, 기뻤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서툰 분이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지 않아도 돼요. 막 에세이 안 써도 돼. 에세이 안 써도 되고요. 고마움만 표현하고 끝내도 상대방은 알아들어요. 그냥 잠수 타거나 갑자기 너무 대도 않게 너무 갑자기 한순간에 막 권태기 온 남자친구처럼 차가워, 권태기 온 여자친구처럼 차가워, 이거는 상대방도 기분을 되게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 좀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나도 그냥 이렇게 끝낼걸. 그러면 이제 아주 빠르게 Q&A를 한번 해볼게요. 첫 만남에 안 끌려도 언니는 몇 번 더 만나보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33 법칙을 약간 믿습니다. 저는 세 번까지는 꼭 만나보려고 해요. 물론 첫 만남 때 당신은 아니야 이랬을 때는 당연히 두 번은 없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세 번까지 만나봐요. 실제로 아 얘는 진짜 사랑이었다 라고 할 만큼 제가 진짜 질질 짰던,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던 남자가 있었는데 실물을 보자마자 아 이분이랑 사귈 일은
평생 없겠다. 이게 제 머릿속에 첫 말이었어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평생 없겠다 했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겉모습이 다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의외의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깊이에 놀랬고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솔직히 세 번째 만났을 때까지 그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흔들렸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이랬거든요. 다음 주에 뭐 하냐고? 다음 주에도 만날 거냐고? 나 금요일에 된다고. 왜냐면 다음 주에도 얘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나는 너랑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다음 달에 또 널 만날 거야. 이거 있었거든요. 실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꼭 세 번은 만나요. 겉모습 그리고 외모를 이기는 그 매력은 내면과 나와의 티키타카에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 소개팅남 집착 안 하는 법. 나 이거 완전히 얘기하고 싶잖아. 제가 마음을 조절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개팅남 집착 안 하는 겁니다. 사겨도 소유하려는 그 마음은 가까웠던 관계도 망치거든요. 도망가고 싶게 사람을. 근데 소개남 소개녀 이 관계는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오피셜하지가 않잖아.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거를 되새기세요. 그 마음을 가지면은 특히 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여유가 생기면요 남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바이브로 가냐면 재밌네. 나는 똑같이 운동할 거야. 하다가 딱 연락 와. 귀엽네. 다시 운동해. 똑같아. 내 일상, 내 바이브는 그대로 가되 그냥 재미 한 스푼, 꿀 몇 스푼 더 넣은 정도로 가야지 내가 그 꿀된 잔에 다이빙하면은 내가 할 걸 못하잖아. 그러면서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 관계도 아니다. 상대방 스펙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인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너무 절제잡았어. 너무 웃겨 진짜. 별 대단한 사람을 만나본 것 같아요 소개를 받으면서. 근데 저는 자존감이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어요. 제 자존감이 그렇다고 높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소개는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 상대방이 소개를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더 없지. 내 가치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두거든요. 그 사람이 엄청난 스펙, 엄청난 돈을 가졌다, 엄청나게 잘생겼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흐르는 대로 냅둬요. 근데 그게 바로 여유고 그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그 사람이 와 나도 너 좋아 그럼 왔으면 땡큐 고마워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이거고 그 사람이 가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난 내 인생 살아야지. 그랬을 때 더 잘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거를 내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을 낮아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진짜 너무 웃겼던 거 있어. 밥만 먹고 끝내도 되나요? 제 친구가 물어본 건지 알았어요. 맨날 밥만 먹고 끝내고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됩니다. 밥만 먹고 끝낸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빨리 끝내고 싶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긍정적으로 끝내기. 긍정적으로 너무 시간 내줘서 고맙다. 즐거웠다. 응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면은 뭐 어때. 당연히 되죠. 여러분 시간인데. 이렇게 소개팅 관련한 꿀팁 탈탈탈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네 댓글이나 뭐 알려주시고요. 우리 같이 행쇼해야 되잖아. 혹시 소개팅 대꿀팁 1, 2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저 이제 자러 갈게요.